그의 3인 행인 즉 손, 1인 코, 1인 행인 즉 듣기, 우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지천 택계에서 양 3개가 되는 거죠. 3인 행이 가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덜어서 이렇게 가고 이런 의미로.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면은, 그 다음에 혼자 가면은, 그 다음에 그 벗을 넣는다. 일단 지천 택해 개념으로 해석을 하되, 자, 손자는 손기유연이라. 그저 남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고, 익이라고 하는 것은 익 부족자예라. 그저 부족한 것을 보태는 것이라. 3인은 위 하삼양과. 그죠? 그 다음에 삼음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천 택귀의 상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지천 3인이. 삼양이 동행 즉, 세 양이 함께 가면 손 구삼하여, 구삼을 덜어서 익상, 바로 지천 택귀의 상륙에 있는 것에다가 보태어서, 보태고 또 삼음이 동행 즉, 역시 세 개의 음이 함께 가다가 손 상륙이 위삼, 역시 상륙을 덜어서 삼에게, 그저 삼이 되게 하니, 삼인행 즉손 1인예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태고 여기 3인도 이걸 덜어서 밑으로 이렇게 보내서 지금 손케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일단 괴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3인행 즉 그다음에 상이 이유 역 역강이 위지 손은 상이 다시 말해 상륙이 이유로서 자 강으로 변하여 바로 손이 되는 것은 다만 언기 감 일이라 그 하나를 덜어냈을 뿐이라 상녀 삼은 다시 말해 상구와 육삼은 수본 상응이나 모름지기 본래 서로 응하지만은 유이효 승강의 일괴 개성량 상년이 두 효로 말미암아 오르고 내려서 두 효라고 하는 것은 뭐세 번째와 여섯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두 효로 말미암아서 오르고 내려서 한 괴가 개성양 다 둘을 이루어서 서로 응하니 한 괴가 둘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둘 그다음에 여기도 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괴가 둘을 응하여서 또 서로 더불니 음양으로 더불고 여기는 이렇게 더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음양으로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더부는 것이니 서로 둘을 이루어서 서로 더부니 초이의 여기서는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초이의 두 양과 지금 정자는 더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양끼리 그죠? 이렇게 양끼리 그 다음에 4, 5의 그 다음에 두 음은 동덕 상비하고 이제 둘둘로 짝지어서 이렇게 보면은 같은 덕. 다시 말해 초요와 이요는 양덕으로 서로 친하고 그 다음에 사요와 오요는 음덕으로 서로 친하고 그 다음에 삼과 상 그죠? 이는 바로 상과 상이 서로 응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다 개양상여 즉다 둘이 서로 더불면 기지전하니 그 뜻이 오로지 하니 개위 듣기 우야라 다그 벗을 얻음이 되느니라 삼수여 사상비라 그죠 삼이 모름지기 사와 더불어서 서로 가까우니라 삼과 사라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그러나 이체 서로 간에 체가 다르고 다시 말해서 삼은 택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간괘 그죠? 간괘 있기 때문에 이체이니 이체이면서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응상 삼은 저 위에 있는 상과 서로 응하니 비동행자이라 이것은 함께 하는 자가 아니니라. 3인즉 세 사람인즉 손 1인하고 하나를 덜고 1인즉 듣기 우하니 그래서 한 사람 그러니까 더세 사람이면 하나를 덜어냈고 혼자 하다 보니까 저 위로 이것과 버텼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버텼으니 개 천하 무불이자라 대개가 천하가 둘이 아닌 것이 없느니라 다
음양으로 서로 이렇게 짝을 맞는다라는 거죠. 일려이는, 그죠? 초요와 이효는 상대 대하여, 그죠? 초요와 이효는 서로, 가만있어 보자. 상대. 서로 간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간에 대대하는 거죠? 서로 간에 맞서서 양하고 양끼리 대대하면서 기다려서 생생의 근본이고, 그죠? 생생의 근본이고, 삼인즉 여의 당손이니, 삼인즉, 남아서, 그죠? 남아서 마땅히 덜어내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까는 뭐 삼인즉이라고, 여기에서 봤을 때, 이거는 서로 가까우니까 대대하는 것이고, 이거는 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덜어내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손익의 대의라. 부자께서 우어 계사에, 계사 상전 제5장에 진기의 왈, 그 뜻을 다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거 내용이죠. 천지인원의 만물이 화순하고, 그죠? 천지가 얽고 얽김에, 그죠? 이렇게 쌓이고 쌓임에 만물이 다 화하여 두터워지고, 남녀 구정에 남녀가 정을 얽음에 만물이 화생하나니, 여괄 삼인행엔, 즉, 손 일인코 일인행엔 즉, 듣기 우라 하니, 바로 이렇게죠. 언치 일야라. 바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가 계사 상전 제5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이죠. 인원이라라고 하는 것은 교밀지 상이니, 서로 간에 사귀어서 밀접한 상이니, 천지지기, 천지의 기운이 상교이 밀적, 서로 간에 사귀어서 긴밀, 친밀, 긴밀, 친, 아, 맞아, 빽빽해지면, 생만물지 화순이라. 그죠? 만물을 생하여, 만물의 화순함을 생하느니라. 순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후를 이름이니, 농후는 지, 유, 정일이라. 바로 정일이라. 그 정미롭고 한결같은 과라, 같다는 것과 같으니라. 정일과 같으니라. 남녀 정기 교구즉, 남녀의 정기가 서로 사귀어서 얽어지면 만물을 화생하나니 유정순전일이라야 오직 정미롭고 두텁고 온전하고 한결같아야 소위 이로써 능히 생하는 바이라. 이름 일량이 기가 이하리요. 이름과 일량이 어찌 가히 두개 있는 두 개리요. 어찌 가히 두개 일이요. 그러므로 삼즉 당손이라 하니, 그래서 마땅히 덜어내야 한다라고 했으니, 언 전치오 일예라. 오로지 하나로 가야 함을 이름이라. 천지지간의 당손익지 명차 대자 막과 차이니라. 천지지간의 손익의 밝음과 크미라고 하는 것이 이보다 지나친 것은 없느니라. 자, 밑에 보면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그랬는데, 둘이라라고 한 것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정자왈, 도는 둘이라 하니, 그죠? 도는 둘인데, 굳이 나눈다면 태극이라라는 건 도는 다 하나인데, 둘이라 할 경우는 뭐냐? 인여, 불인. 그죠? 인이냐, 아니면 불인이냐, 일뿐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는 이와 같으니, 자연질이 여차하니, 무대라. 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대대함이 없는 것이고, 뭐냐? 자연의 이치는 이와 같은 도이니, 이와 같은 도이니 서로 대함이 없으니, 대함이 없다면, 대함이 없으니, 아니다. 대함이 없다.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으니, 다음에 여친 이와 같으니 도는 무대라. 도는 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맞서는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같이 자연스럽게 얽히는 것인데, 그 이를테면은, 자, 음이 있으면 뭐가 있고, 자연스럽게 더불어서 양이 있는 것이고, 그죠? 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불어서 뭐가 있고, 악이 있고, 유시. 오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뭐냐면 유비가 있고, 유비가 있으니, 무일. 하나가 무일. 하나가 없는데 또한, 하나가 없고, 또한,
세 개도 없으니 항상 두 개가 이렇게 같이 해서 짝지어서 다니더라라는 겁니다. 여괄 그래서 3인행즉 손 1인 코 하나를 덜어내고 그 다음에 1인행즉 한 사람이 가면은 그 다음에 저 듣기 우라 하니 그래서 그두 벗을 얻는다라고 하니 다만 이러한 것에 둘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항상 도는 도의 체는 하나인데 그 속에 항상 음양의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가더라. 인혼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의 감이 느낌이라라고 했고 네, 나머지는 됐고요. 저 뒤에 가서 뒷편에 686쪽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중계장시왈 음양대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음양이 서로 간에 서로를 맞서서 서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이인이라 오직 둘일 뿐이니라. 그죠? 둘일 뿐이라. 삼즉 여기 일이 당손이고 그죠? 셋이면 그 하나가 남아서 마땅히 덜어내야 하는 것이니 차소위 손구삼하여 이것이 바로 그 구삼을 덜어서 지천태기에서 구삼을 덜어서 익상육예라 상육에 보태는 것이라 그러므로 왈 삼인행즉 손일인이라 하니 이것이 바로 일인이라 독 왕이 응상즉 그래서 홀로 가서 위와 응한다면 간태가 상합하여 그죠 간과 간태가 서로 간에 합하여 합하니 남녀 구정이 유만물 화생지 공이니라 이것이 바로 남녀가 정을 얽어서 만물을 화생하는 공을 두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왈 일인행즉 듣기 우야니라 혼자 있으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음양이 서로 짝하기 때문에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는 이런 이치가 돼서 두루두루 만물을 화상케 하는 이치더라라는 겁니다. 학계는 본건이 손상요이 익곤하니 그저 학계는 건을 기본으로 하여서 상요를 들어서 곤궤에 보태니 역시 지천태궤로 설명하는 겁니다. 3인행이 손1인예니라 한 사람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을 덜어내는 것이고 일양상이 일음하하니 한 양이 올라가고 한 양이 내려오니 1인행이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이 행하면은 가면은 그 벗을 얻는 것이라 양상여 즉 둘이 서로 더불면 바로 오로지 하나니 삼즉 잡이 난하고 그죠? 셋이면은 어지럽혀서 그죠? 섞여서 어지러우니 괴요 차상이라 괴에 이러한 상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계점자 당치일려라 마땅히 점을 쳐서 혹시라도 이 괴가 나온다 그러면 이 호가 나온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덜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합하기 위한 거죠. 앞에서 징분진력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맹 공정한 말씀하신 여기 똑같이 음양이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대법을 하면 균화해서 안 하기 위한 거죠. 덜어내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이치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 밑에 보면은 건안구시왈 차효는 내 손지소이 위 손예라 바로 그 선택 손께서 육삼효가 바로 손이 그저 손이 된 바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체지 건삼양이 병진하여 그죠? 하체의 건의 세 양이 아울러 나가는 것이 삼인행야요. 삼인행이고 구삼의 일효가 덜어져서 상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삼인행즉 손일야이라 그죠? 세 사람이 가는 것이 곧한 사람을 덜어낸다라는 뜻이니 덜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삼이 상 올라가서 2위 상 위가 되면은 상육이 하이 위 삼이니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삼효가 되니 강유 강과 유가 짝하여 합하고 그 다음에 1인 합하니 이것이 바로 1인행즉 듣기 우야라 그래서 지천태궤가 오르고 내리면서 구삼요가 오르고 내리면서 3인행 그 다음에 1인행 그 다음에 뭐여 듣기 우 요거를 쭉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 아니 운봉구시왈 보면은 손이 삼지 손이 명이라 그죠? 손은
바로 세 번째 효를 덜어내는 것으로서 이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삼효의 중요성을 주자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보태줬고요. 그러므로 차효, 그죠? 그래서 이 차효에 대해서 극론손기 정의라. 바로 손괴, 그저 정미로운 뜻을 지극히 논하였느니라. 공자께서 바로 계사전에다가 다시 한번 지극히 논하신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인행이 손 1인이라라고 1인하여 양냐니 1인행이 듣기 우 또한 역시 그래서 둘이 되는 것이니라. 천지간의 음양 강류 귀신 조화의 유라고 하는 것이 다 뭐다? 양이 이니 다 둘일 뿐이니 그저 음양 강요 귀신 조화 조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둘일 뿐이니 두 본의에서 양상여즉 전이라 하니 그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간에 더불면 바로 온전하다 그죠. 오로지 한다라고 했으니 한다라고 하면서 계점자 그죠. 점치는 자를 경계하여서 치일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셨느니라. 일즉 보자 하나인즉 바로 이름 일량지위라 그죠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이제 도 개념이 되는 이름 일량지위 도라고 하는 도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각칙히 일즉 그죠 각각이 그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양야라 그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그죠 둘로 나눌 수가 있고 그죠 둘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 셋으로도 이렇게 표현되고 그런데 우리가 삼태극이라 쓰는 그 문양, 정부의 문양은 안 맞는 거죠. 음양 개념으로 하면 딱 둬야 되는데 하나 양이 기또 기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붉은색 하나가 삼태극 모양의 이도저도 그거는 여기 위치로 보자면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활. 3인행은 3이면 즉 의심예라. 사람들도 그렇죠. 셋이 가면 꼭한 사람 외돌토리가 되고 괜히 좀 이렇게 어색해지는데 또 때로 뜻이 잘 맞으면서 한 사람의 또 중지를 또 나름대로 잘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셋이라라고 하는 것은 의심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인행이 득 이리는 내 득우야 언이와. 그죠. 한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벗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세 사람이 간다면은 의소여야라 더부는 바에 바로 의심함이 있으리라. 이당 손거 키 1인이니 그래서 이치가 마땅히 그한 사람을 덜어내야 하니 손기여야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나머지를 덜어낸다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뭐다 거듭거듭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육사는 손기질하되 사천이면 유희하여 무굴이라 그랬습니다. 그 빨리 덜어내는데 그 병들미라라고도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 병대 여기는 것을 덜어내는데 빨리 하면 기쁨이 있어서 허물이 없으리라라고 표현을 했네요. 왜냐하면 그때 기쁨이다 그랬으니까 그 병대 여기는 것, 병대 여기는 것을 덜어내야 하는데 전체적인 괴상으로 보면 질이라고 하는 것,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요 자체 요상으로도 봅니다. 지금 요상으로도 질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나중에 거북이가 나오는데 자체 불괴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육사 같은 경우는 간체가 있기 때문에 후중에 그쳐 있는 상이죠. 그런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여기 밑에 혹계로 보자면은 진괴가 되는 거죠. 움직이는 것은 바로 진만큼 빠른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빠름이 되고 그런데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병대 기는 건 전체적인 회상 불괴가 되는 거죠. 속병 아래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해당되는 걸로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빨리 하면은 기쁨이 있어서 허물이 없을 것이라라고 했고 사가 음유로서 거상하여 위에 거쳐하면서 여 초지 강량으로 상응하니 초의 강량과 더불어서 서로 응하니 제 손시 응강하니 손의 때에 있어서 바로 강함과 응하니 능자손이 왕강량예라. 그래서 능이 스스로를 덜어서 바로 강량을 쫓느니라 따르느니라 손불선이 종선야니 자 불선함을 덜어서 선함을 따르니 불선함을 덜어서 선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략자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초가 사에게 보태는 것은 손기 유이 익지 강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꼭 성략자보다도 손 원래는 던다라고는 나의 불선함을 덜어서 선함을 쫓는 것은 이것은 이치의 당연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초가 살을 보태는 것은 손기 유. 그 유를 덜어서, 다시 한번 유를 덜어서 익지 강이니. 바로 강으로서 보태게 하니 손기 불선예라. 그 유를 덜어서, 손기 유, 유를 덜어서 강으로서 보태게 한, 강에게 보태게 하면, 강에게 보태게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불선함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보자. 이 주어가 지금 초의 익사죠. 초지 익사. 초가 살을 보태는 것은 기유. 그 유를 덜어서. 그 유가 누구예요? 육사를 덜어내는 거네. 육사를 덜어서 강으로서 보태게 하는 것이니 그 육사의 기유, 육사의 그 음을 덜어서 강으로서 보태게 하니 그 육사가 갖고 있는 그 불선함을 덜어내게 하는 것이라, 덜어내는 것이라. 참 말이 어렵네요. 육사의 그 불선이니까 그 육사의 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불선 개념으로 보고 그 전체를 통과하는 것이 아까 처음 읽었던 손, 불선이 종선. 그죠? 첫 번째 줄에 맨 위에 나오는 그 불선함을 덜어서 종선이라라고 한 것에 지금 맞춰가지고 초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고 육사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리학적 방식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므로 왈 뭐라고 하냐 손기질이라 하니 그래서 그 병대히 여기는 것을 덜어낸다라고 했으니 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며 그다음에 불선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손지어 불선하되 그래서 그 불선함을 더는데 유사지 천속즉 그래서 하여금 빨리 가게 한다면 빨리 한다면 기쁨이 있어서 허물이 없으리라. 인지 손과에 사람이 허물을 덜어내는데 유환불속이니 오직 빨리 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니 빨리 한다면 불치어 신과하여 그저 빨리 한다면은 심히 그저 심하게 지나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니 가히 기쁨이 되니라. 본의에서는 이 초고지 양강으로 익기 손기 음유지 질하되 그죠. 그 구이 초구의 양강으로서 그다음에 나를 덜어서 그죠. 자기 몸을 덜어서 그다음에 음유의 그 병됨을 덜어내게 하는 덜어내는데 오직 빠르게 하면 선하니 점치는 자 이와 같이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라고 했고 옆에 있는 양씨 얘기를 좀 읽어 봅시다. 양씨는 물 부득 강요지 중자 구 위지칠이라. 자, 물건이 강류의 중을 얻지 못하면은 다 병들었다라고 하느니라. 그죠? 강이 강을 얻지 못하고, 그다음 강의 강중, 유가 유의 중을 얻지 못하면 다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편호 강자. 그래서 강에 치우친 자는 바로 뭐고? 분지 질야. 이건 분냄에, 그죠? 분내는 병에 걸린 사람이고, 편호 유자. 유에 치우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유니까 부드러우니까 벌려져 있으니까 바로 욕지, 욕심의 병이니. 이건 참 표현 좋죠. 양의 강에 치우쳐 있으면은 강하니까 그냥 벌컥벌컥 성내는 그저 분내는 병이고 편호유, 유에 치우친 것은 바로 욕심의 병이니 육사가 이유 거유하니 육사가 유로서 유에 거처하니 편호 유자지 질려라. 요건 참 설명 잘돼 있습니다. 그 유에, 그죠? 유에 치우친 바로 병이라. 그래서 듣기 초고지 양하여 초고의 양을 얻어서 이요 응하니. 그래서 이로써 응함이 되니 이것은 바로 손기질자이라. 그래서 그 병되는 것을 덜어내는 자이라.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에 항상 음양 짝을 잘 이루는 것이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손기질즉 그 병됨을 덜어내면 당연히 기쁜 것이 그저 빨리 하리라 그랬고
중계장 시월 초에 언 뭐냐 천황이라 하고 그저 빨리 가야 한다라고 했고 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사천 빨리 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개 초지천은 초구에 바로 천이라라고 하는 것 빨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누구냐 사요이 사제라 바로 육사가 이로써 하게 한 바가 있느니라 그래서 초구와 육사가 바로 그 합. 서로 간의 정합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상활 손기질하니 역가 희하로다 그 병을 덜어냈으니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한이라고 하는 거 그죠? 또한 그죠? 가히 기쁘도다 했고 주자는 아니 정자는 손기소질이라 그 소질 병든 발을 덜어냈으니 고 가이에라 진실로 가히 기쁘니라. 여기서 좀 역이라고 한 말은 다 팔아서라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육오는 자 육오는 호객지면 십봉지라 귀도 불국 위하리니 원길 하니라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그다음에 나오는 풍뇌익괘. 자, 풍뇌익괘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나 했을 겁니다. 풍뇌익괘 몇 호인가요? 풍뇌익괘는 반대로 가면 유기호가 되겠죠. 풍뇌익괘 유기호도 뭐라고 되느냐? 호객지면 그렇죠. 호객지면 십봉지 귀도 불국위리니. 그죠? 여기 지금 원래대로면 십봉지 귀라 귀도 십봉지라 귀도 불국위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영정이면 했고 영정이면 길하니라고 표현했고 손괘에서는 뭐냐면은 그냥 불국위하리니 원길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정자하고 주자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읽은 그 토대로 정자는 해석합니다. 혹 보탠다면 그죠? 혹자가 혹이 누가 보탠 혹 보탠다면은 십풍지라 누가 지금 손괘인데 육고는 바로 이 손을 다스려야 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 누가 지금 도와주는데, 그래서 10명의 무리, 붕이란 붕당에서 10명의 무리가, 무리로서 하느니라, 그죠. 10명의 무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탠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10이라면 모두 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면 거북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좋다라고 해서 어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래서 크게 길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붕이라라고 하는 옛날에 그 붕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이 화폐 단위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요. 그 보귀라고 할때 그죠? 귀한 보귀 개념을 우리가 이제 화폐 개념으로 보는데 주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면 거기 옆에 본이 한번 보세요. 주자는 어떻게 토를 붙이냐면 호기 그죠? 호기 익지 십 십붕지 귀여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보태는 것을 십붕의 귀를 그죠? 십붕의 귀를 보태거든 그죠? 십붕의 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거북이를 세는 단위가 되고 이만큼의 큰 재물을 보탠다 이 소리입니다.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십붕의 이 어마가 십붕의 귀라고 하는 큰 재물을 보태거든 그다음에 불국위리니 그래서 자, 어긋남이 능이 그죠? 어긋남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왜냐하면 지금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부터 재물을 그죠? 세금을 그 나라 곳간에다 채워서 그걸 가지고 다스려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호에서 자, 귀라고 십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로 보면 중앙에 50토의 개념이죠? 50토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50토가 되고 위로는 또 간토가 되는 거죠. 간토가 되는 그 50토의 그 땅의 개념으로 표현을 했고, 자, 붕이라라고 하는 건둘다 음음이니까 음토, 양토 이 개념으로 해서 표현했고, 귀라고 하는 것은 또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궤로 보고, 바로 껍질이 단단한, 바로 이제 거북의 형태로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귀가 저기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 저기를 봅시다. 정자의 전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나눠준 것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고는, 그죠, 손시에, 그죠, 손해 때에, 이 중순으로 거 존이하여, 중과 그 다음에 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괘의 의미가 되고, 내혹괘로는 바로 곤의 순에 해당되는 거죠. 중순으로 음이니까.
거 임금 자리에 거처하면서 허 기중이 응호 이지 강량하니 그 중을 비워서 그죠? 그 중을 비워서 이의 강량과 그 응하니 이 음이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니 이는 임금이 능허중 자손하야 임금이 능히 중을 비워서 다시 말해서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비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덜어내서 이 순종 제하지 현냐니 이로써 저 아래에 있는 어진 이를 순히 따르니 바로 구의를 따르니 능여시면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그 어진 이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정한 도를 따른다는 것인데 능히 이와 같으면 천하가 숙 불손 기 자진이 익지리요 천하에 누가 나를 자기를 덜어서 스스로 자기를 덜어서 스스로 다하여 보태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홍유 익지지 사즉 그럼 혹 보태는 일이 있다면 그저 보탤 일이 있다면은 십붕이 그저 십붕이 도울 것이니 십이라라고 하는 것은 중사라 많다는 말이라.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결십이 길흉지 무리니, 그러니까 십붕이라라고 할때그 붕이라라고 하는 중이 십이라고 하는 건 많은 거니까 많은 무리들이 도울 것이라 이 뜻이고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이와 길흉을 결정하는 물건이니, 결단하는 물건이니, 중인지 공론. 그래서 중인의 뭐 많은 사람들의 그 공변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합 정리하여 반드시 바른 이치에 합하여 수구책이라도 비록 거북으로 점을 치더라도 거북이 거북점이나 아, 협첩 아니 책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초점하고 같은 겁니다. 거북점이나 시초점이라 하더라도 불능위지라 능히 어기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한다면 가히 대선의 기람이 있느니라 옛사람이 모종중즉 합천심이라 하니라 그죠? 그 이름하에서 도모하는데 무리들을 따른다면 천심과 합한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죠. 의견을 두드리면 많이 청취하는 것이 중도에 가깝죠. 일단 대표적인 실험 가운데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한강다리 하나를 딱 짚어서 그냥 저 한강다리 몇 미터가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아니야 나는 1미터야.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야 난 저거 그저 1키로야.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적당히 가늠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게 여기 그 갑하고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론 정치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여론은 하나도 안 되죠. 그냥 그몇 프로 그냥 전체 응답자 이럴 때 500명을 해야 되는데 500명 가운데 뭐 10%도 채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총선의 결과가 어떻다 어떻다 해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여론하고 빗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라고 하는 거꼭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 해서 누가 자기 얘기를 합니까? 그죠? 항상 민심이 어떤지는 본 직접적으로 가서 있죠. 옆에서 느끼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익 아니 유고가 허중한 마음으로 그저 자기 욕심을 다 비우고 바로 두텁게 그저 순한 도로서 정치를 해나간다면 많은 무리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거북이나 시초점도 어기지 않을 것이니 길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뭐 전체 대의에서는 크게 어긋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유순허중하여 이거 존니하고 유순하고 허중 마음 그저 속을 비워서 욕심을 비워서 임금 자리에 거처하여 하고 또 마땅히 덜어내는 때를 당하여 수천하 익자해라. 그래서 천하에 보태는 것, 천하 사람들이 보태는 것을 받는 자이라. 그죠? 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걸 받는 자라. 양귀라고, 근데 이제 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양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붕이라고 하는데, 그죠? 붕이 된다고 하는데, 십붕의 귀라고 하는 것은 대보라. 그죠? 큰 보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혹 2차 익지 불능사하니, 그래서 혹자가 이로써 보태는데 능히 사양하지 아니하니 그 기람을 가히 알수 있느니라 점자 이와 같은 덕이 있다면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돕는다면은 그 응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자가 이한 표현은 조금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데, 아, 그것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이, 그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설레 읽기에서도 나왔고, 그다음 아까 지금 나왔던 그 아까 읽기에 유기호에도 나오고 그거 다 건너뛰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저 위에 보면은 왕산 장씨가 설명하기를 찾으셨나요? 왕산 장설 2위 귀라. 그죠? 그 바로 이 괴가 바로 거북이가 되는데 그러므로 괴언 괴의 귀처라고 한 것, 귀라고 이렇게 말한 것에는 다 뭐가 있더라? 이 괴의 상이 있더라. 이를테면은 설레 읽기에 보면은 설레 읽기 초에 보면 영터라 그랬습니다. 네 신령씨를 거북이를 놔두고 왜 나한테 입 벌리냐라고 했던 내용이죠. 설레 읽기는 불괴는 아니지만은 전체 계상으로 보면 역시 뭐예요? 불괴의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손괴와 익괴 같은 경우는 십풍지 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괴, 그죠? 괴의 모름지기 무리 이는 없지만은 통째의 이라 통째사 이라 그죠? 전체 그 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아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풍뢰 익괴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괴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통째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 꼭그꼭 불교에서만 이렇게 고집할 일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괴 6효에서는 그다음에 아 이괴 맞나요? 설례 이괴 6효에서는 그래요. 설례 이괴는 6효 전체가 그렇고 6효 전체가 불교의 상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서 사이하니 익괴 6효이고 그다음에 손괴는 자이효로부터 상효에까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이효로부터 상효에까지 항상 주역은 오히려 그 해석하기가 편한 게 괴성만 잘 보고 그대로 그려놓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풍뢰 익괴 같은 경우는 자초효로부터 오효에 이르기까지 차기 구지 교의니라 바로 이것이 그 구함의 공교함이라 이런 데서 불교의 이런 상을 떼어서 바로 그 거북이라라는 말을 썼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괴는 오히려 취 귀의 그죠? 그 거북이의 뜻을 그 취하였는데 무취어리 오히려 이 괴에서 이 괴는 그래서 취 귀의 오히려 귀의 뜻을 취했고 그다음에 이 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거북이라라고 하는 뜻을 확실하게 취했는고, 그 다음에 불괴라고 하는 데서 취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다른 것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손괴나 익괴인즉 다만 듣기 읽지 다그 보태는 것에 많음을 말하였고, 뜻 또한 역시 불부 번어 규이라, 아, 개어. 오히려 여기서는 그냥 거북이에다 특별히 메인 것은 없고 그냥 많다, 좋다 이런 뜻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내 불론 기 소이 득 익지라.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보태진 바에 대해서 그래서 논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위 구 익지 방이 필구 귀지 소 자래니. 그죠? 그래서 그 보태는 것을 구하는 익지방 이 보태는 그 방도를 구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거북이가 오는 바부터 한 바를 구해야 하는데 또한 가히 그 왕비 심력이라 그죠 구해야 되는데 왕비라고 하는 공연이 마음 쓰는 것만 오히려 허비할 수가 있느니라 지금 보면은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왜 이걸 굳이 여기다 썼느냐 이게 뭐 점이냐 뭐냐 돈이냐 이렇게 굳이 하지 말고 일단 많이 보태는 것에다 초점 맞추고 보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절제채씨왈 보면은 이제 거북이에 대해서요. 지금 거북이 여기 패라는 것을 아니 뭐지 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원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국지 대보라. 대보이니 나라의 대보이니 언익지 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공편에 보면은 서경의 우공편에 보면 우리가 큰 거북이가 잡히면은 꼭 나라에 진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주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본인데 바로 그 나라의 큰 일을 점칠 때 쓰는 거고, 홍범에서도 보면은 거북점과 시초점 두 가지를 다 두었죠. 그래서 이큰 거북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 불국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구이 필지지 위해라. 내가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틀림없이 저절로 그저 자연스럽게 이르는 것이니 그러므로 원길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운봉호 씨가, 아, 여기는 그냥 원기, 대보 개념에서만 설명을 했고, 나라에 큰 보물이 온다 했고, 운봉호 씨왈 이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이유 심군이, 그죠? 보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그저 마음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부지키 익지 소자래라. 그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보태는 것이 저절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와서 있는 것이고, 들어와서 있는 것이니 불능사야라. 그래서 능히 사양하지 못하는 것이라. 내가 뭐 사양하고 말 사이도 없이 그냥 저절로들 다 몰려오더라. 바로 이러는 겁니다. 나중에는 유운자천이라 복이 하늘로부터 굴러 떨어지는 거나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거냐. 유덕이 자연 익지 자야라. 그래서 사연이. 그래서 능히 사양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이런 덕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보태지는 것이라.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보가 되는데, 그저 큰 나라의 보물인데, 치라고, 직이라 읽지 말고 갑치자입니다. 옆에 이제 주석에 있고 옆에 들어가 있는데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20패, 그죠? 20패인데, 위 이것이 바로 대귀가 되고, 그죠? 대귀가, 20패가 바로 대귀가 되고, 그 다음에 혹익지 차이 기잉제라. 그래서 혹자가 보태는데, 바로 이로써 그 보탬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나라의 큰 보배로서 보탠다. 옆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구예요? 절제채 씨하고 일단은 같은 의견을 여기다 냈고요. 이니 대의라 크도다. 그러나 오유 유순 허중지 덕하여. 그죠? 오가 유순하면서 허중한 덕이 있어서 미상구 차익이니. 그죠? 일찍이 이러한 보태는 것을 구하지 않았으니, 비오유 유순 허중지 덕이면, 오에 유순 허중한 덕이 있지 아니하면, 영망능 수차라, 수차이기라, 또한 능히 이러한 보탬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면, 진제서씨왈 보면은, 반고에, 그저 반고가 쓴 한서 식화지에 따르면 원귀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른다, 거자는 이를 지자입니다. 지염이라는 건데요. 등언절이니까 거북이가 자 발을 이렇게 대고 머리 이렇게 있고 해서 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데 요 밑에서부터 요 등딱지 전체까지의 크기, 길이 이렇게 되는 그게 염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어디냐, 원귀의 거염에, 그죠, 거염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장척 이촌, 그죠, 한자 이촌이고, 이것의 그러니까, 거치이고, 그 다음에, 거와 염이라고 하는, 염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 이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 등딱지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장척, 한자 이촌 이렇게 표현했죠. 한자 이촌이 바로 원귀가 되고 그 원귀의 값은 치죠. 직자는 갑치자고 통합니다. 값은 얼마? 2122인데 그죠? 값은 2120인데 이것이 바로 대패십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패십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대패십붕이라 부르는데 대패십붕이라 하니 대패십붕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십풍지 귀라라고 하는 것은 대패 십풍이라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 아주 큰 보물, 큰 값이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했고, 한서 식화지의 그 주석에 보면은 아까 염미라고 하는 것은 거가변예라, 거북, 아, 구가변, 그죠? 거북이의 그 등딱지에 그 가선, 등딱지 언절이라까지니까 등딱지 전체를 이렇게 하고, 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 거라고 하는 것은 지가 되는 이름이라라고 했고, 이름이니, 바로 탁,
배 양변이, 그죠? 그배 등딱지와 등딱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양변의 길이가, 아니, 탁이라는 게 도라고 해야 되겠네, 길이도, 그죠? 그 등딱지 양변의 그 길이와 그 다음에 변 연이, 연이죠. 등딱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요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 등딱지로 해서 이렇게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된다? 변연이 척 2촌이라 그죠? 척 2촌이고 양패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가 거북이를 잡았는데 요거 등딱지 하나죠? 요게 두 개를 이렇게 모았죠? 이게 양패. 이거를 양패라. 양패라 해. 왜냐면 나중에 요거 껍질만 가지고 그 점치고 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만들고 그 폐각 같은 거 만들 이걸 양패라라고 표현했고. 이거 약간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 이게 양패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양패이고 그래서 이것을 양패를 뭐라고 한다? 위 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이 양패를 왜냐면 붕이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둘 이렇게 뜻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붕이고 그러니까 이제 붕이라고 하는 뜻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붕의 값은 그러니까 양패의 값은 붕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양패니까 어떻게 된다? 216이고 아까는 대패 같은 경우는 10패가 되니까 거기다 0 하나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원귀라고 하는 거 원귀 10붕이라 이거는 바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장이촉이고 양패의 붕이고 값은 이 저기 뭐야 216이니 이것을 원귀 또 10붕이라 그럴까 원귀 10붕일 경우는 아까 나왔던 맨 처음에 나왔던 어떻게 돼? 2160 이게 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무슨 배예요? 공귀가 있죠. 공귀가 있는데 공귀는 이제 길이가 조금 작아집니다. 9촌이고 그다음에 값은 얼마가 되고 치는 500인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장패 10붕이라 하고 또 훅이라는 것이 있는데 7촌이고 그죠? 길이는 7촌이고 7촌 이상이고 치 값은 300이 되는데 이것을 뭐냐면 뭐라고 하냐? 요패 10붕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귀가 있는데 이건 5촌 이상이 되고 값은 뭐냐? 100이 되는데 이것을 값은 100인데 소패 10붕이라 하니 이것이 바로 귀보라. 다 귀보가 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사품이 있는데 대패라고 하는 것은 사촌 8푼 이상이고 그 두매가 바로 1붕이 된다. 아까 양패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 두매를 1붕이 되고 가치는 값은 216이고 그죠? 216 장패 16에 16이고 그다음에 장패는 그죠? 장패는 삼촌 6푼 이상이고 두매 1붕의 값이 얼마가 된다? 50이 되고 그다음에 요패는 2촌 4푼 이상이고 두매가 1붕이고 값은 30이고 그다음에 소패는 촌 2푼 이상이고 두매가 1붕이고 값은 10이고 그다음에 불령 촌 2. 그런데 이제 촌 2푼 1촌 2푼을 채우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 루페니. 그죠? 루페가 되고 이거는 붕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쓰지 않, 작은 거는 이제 아무데도 쓸모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다 제껴두고, 이유는 뭐냐? 거기서 동곡, 정시왈, 무릇, 혹, 익, 혹자가 보태는데, 그죠? 혹자가, 호괄, 혹자가 말하기를, 풍뢰에 보태는데, 혹자가 이제 말하기를 보탠다고 하는 말에, 저기 뭐야 그 수지비께 보면은 수지비께 초유계는 유타길이라 다른 기람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다른 기람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그 유운자천이라라고 하는 말풍 아니 뭐죠 천풍국계죠 천풍국계 저그맨 위에 효에 보면은 아니 맨 위에 그 천풍국계 이거는 구호효입니다.
구호효에 보면은 뭐냐면 유운자천이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다. 그죠?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자천우지라라는 건 화천대유궤 예, 상구효에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하늘로부터 돕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위 불기여 득지해라. 다 뭐냐면은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얻어지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유고요에서 나오는 호깃지, 십붕지, 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약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한 덕이 있으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 어느 날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와 주자의 해석이 다른데요. 해석이 다른데 여기 십붕이라라고 하는 것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십붕이 거북이 어느 정도 크다 말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는 하는데 그 주역 정의에서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주역 정의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디에서 뽑아낸 거냐면은 그 이하 주소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하 주소, 이하라고 하는 책은 여러 가지 물명들을 쭉 설명해 놓은 거죠. 서거라 그래서 이제 물고기 종류를 쭉 해석해 놓은 그 글들입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거북이에 관련된 대목에 거북이는 10종류가 있는데 몇 개냐면 첫 번째 뭐냐면 뭐예요? 신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귀, 세 번째는 섭귀, 네 번째는 보귀, 다섯 번째 문귀, 여섯 번째 서귀, 일곱 번째 산귀, 여덟 번째 택귀, 아홉 번째 숙귀, 10번째 화귀에서 그 조금씩 차이가 나요. 거기 보면은 신귀 그럼 우리가 신비로운 거북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신령스럽다라는 것이고 영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점치는 그 거북이라 표현하는데 신귀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하도에 저 뒤에 음이 쪽으로 가보면은 하도는 어디 있었죠? 거북이 등딱지에 그죠? 신비로운 거북이에 있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신비로운 하도에서 나온 그 하도를 짊어지고 나온 그 거북이 개념이고, 영귀는 그 점치는 거북이가 되고, 거기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보면 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귀라고 하는 것은 자, 보배롭게 여기는 것인데, 이거는 보귀 개념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보귀계입니다. 그 서경에 보면, 그 밑에 주석에 보면은, 유아대보귀라, 그죠? 나에게 대보귀를, 큰 보귀를 물려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큰 재산이 되는, 그죠? 화폐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보귀가 되고, 사마을 빠졌네. 사마을, 예. 섭귀. 섭귀는 이제 작은 귀라, 작은 거북이라라고 했고, 보귀는 그죠? 그 복과 갑의 그 구불구불 이렇게 곡절이라 그랬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저 끊어지는 것이 있는데 해능 자장 폐호라. 그냥 스스로 능이 그냥 쭉 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잘 굽히기도 하는 그런 그 거북이면서 호식사. 뱀 먹는 걸 좋아하고 강동지방에서는 능기라 이렇게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그 앞에 제가 해석은 안 했는데 지금 옆에 제가 이 토다라는 거 있죠? 그 영귀 같은 경우는 대모하고 비슷하고 하다고 표현했고 또는 그 오늘날에는 뭐하고 주유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이거 한번 우리 읽었던 것 같은데 대모하고 주유라고 하는 것뭐 하다 쓰는데 뭐 만드는 데할때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일단 이런 걸 알아두세요. 어디 분명히 한번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귀라고 하는 것은 그 등에 그죠 그 등딱지에다가 그 무늬가 뭐 문채 나는 것이 있는 거 빛도 나고 무늬도 참 있는 것이 아 여기 지금 보면은 하도의 왈 그죠 영귀 부서라 그죠 신비로운 거북이가 그 글을 짊어졌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단갑 청문 그래서 그 붉은 껍질에다가 붉은 껍질 위에 푸른 무늬가 있더라라고 하고 실은 하도야 제가 아까 신귀가 아니라 하도의 그 뭐야 그 글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귀라고도 이렇게 표현 문귀입니다. 문귀가 되고 그다음에 서귀 역시 점치는 것 되고 산귀나 택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는 곳에 기인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화귀다 그러면 불을 뿜는 그 거북이로 이렇게 일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부천원 가운데 소라고 하는 글자 보이죠? 저 위에 소에 보면 저역 손괴 육효요 사에 십봉지 귀 불국이라 하니 마융이나 그다음에 정현 같은 경우는 다 취차 명자야라. 그래. 이것을 취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열 개의 거북이를 취해서 십봉이라라고 하는 건 바로 모든 거북이를 얻었다라는 뜻으로 밝혔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요 얘기 하려고 나머지는 읽어보면은 그것도 쭉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들은 정이나 정자나 주자나 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기치 않았는데 우리가 기약하지 않고 약속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러한 후덕하고 유순한 덕을 갖추고 있었더니 그죠? 내 마음에 욕심도 없고 이걸 다 드러냈더니 이러한 큰그 복이 오더라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상활 유고원길은 자상무예라 그랬습니다. 바로 위에로부터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나를 돕는 것이 저 위에 있는 상구의 양 이런 개념이 되겠죠. 상구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불손코 익지 아저 저기 안 읽었네. 정자의 전 보면 소이 득 원길자는 이익이 능진 중인지 견하여 그죠? 이로써 크게 기람을 얻었다는 것은 그 능이 중인의 그 견해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능이 다 하여서 그죠? 두루두루 그 정치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합천지지리라. 천지의 이치와 합하느니라. 그러므로 자상천강지 보구예라. 저 하늘로부터, 그죠? 하늘로부터 그 보구가 내려오느니라.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저 상구는 불손코 익지면 무국코 정기라니 이유유황이라 득신이 무갈이라. 역시 상구도 덜어내지 말고 보태면. 특별히 내가 뭐내걸 재물을 덜어 가지고서는 뭐 유고를 돕는 거나 누구를 그다음 아니면은 나하고 짝이 되는 저 육삼을 돕는 거나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후덕한 덕 산괴가 되는 거죠. 이 후덕한 덕으로서 그저 보태게 되면은 허물이 없고 그러니까 덕으로 다스리라 이런 뜻이겠죠. 저 천하의 사부가 되어서 그 덕으로서 천하를 살피고 그래서 바르게 하면은 길하니 바르게 하면 길하니 이렇게 표현했죠. 바르게 함이 길하니 이렇게 했고 정자는 바르게 함이 길하고 오고 주자는 바르게 하면 길하고 오고 그래서 가는 발을 두미 이로우니 신하를 얻음이 원래 이제 맨 위는 저 신하도 없고 자리도 없는 것이지만은 이 상구의 덕이 워낙이나 후덕한지라 그래서 신하를 얻음이 신하 되겠다 하는 자들이 집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천하 모두가 다이 사람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범손지의 유삼하니 무릇 손의 뜻은 삼에 있으니 삼효에 있으니 손기 종인이라 자기 몸을 덜어서 나를 덜어서 다른 사람을 따르니라 자 손이 이거 있냐라 스스로를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태는 것 보태니라 그 다음에 두개 밑에까지네 보태는 것과 행손도의 손어인예라. 그래서 손도 덜어내는 도를 행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죠? 다른 사람에게 덜어내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덜어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 손기 종인은 그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시세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어의 그죠? 의로 옮겨가는 것이고 자손익인은 그죠? 그 스스로가 덜고 보태는 사람은 그 만약 급어물 저 물건에게 다른 물건에게까지 미치고 그래서 행손도의 손어인은 그다음에 행도를 행하여서 다른 사람을 덜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다그 의를 행하기 때문이니 각인 기시하여 각각이 그 때로 인하여서 취대자 언지라 그큰 것을 들어서 취하여서 말한 것이라 사효와 오효의 두 효는 취 손기 종인하고 그죠 자기를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는다라는 뜻을 취했고 아래에 있는 세 효는 그죠 아래에 있는 세 효는 취 자손이 익인하니 스스로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태
되는 것을 취했으니 손시용은 덜어낸 때를 덜어내는 쓰임은 행손도의 손천하지 당손자예라. 그래서 손도를 행하여서 천하에 마땅히 덜어낼 것들을 덜어내게 하는 것이라. 상구인즉 취불행키 손이의하니 행하지 손을 덜어내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취하여서 뜻으로 삼았으니, 그죠? 덜어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죠? 덜어내는 것을 불행기선을 뜻으로 삼았으니, 그죠? 불행기선을 취하여, 아니, 불행기손을 취하여 이것을 뜻으로 삼았으니, 국어 손지종하여 국아 손길 끝에 거처하여서 손극이 당변자예라. 그래서 덜어낸 것을 다하여서 마땅히 변하는 자이라. 이 강량으로 거상하니 약용강이 손즉, 그래서 만약에 강으로서 그 손사거하, 그저 덜어 아래에게 그저 덜어 덜어 던다면 이것은 그래서 강함을 써서, 그러니까 상구가 강이니까, 그래서 강함을 써서, 그다음에 그 아래를 아래에 대해서 더 아래에게 덜어내면 이것은 바로 뭐다? 비위상지도니, 바로 위가 된 윗사람이 된 도가 아니니 그 허물이 크겠지만은, 그런데 약불행기손하고, 그래서 그 덜어냄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그 스스로가 강한 것을 덜어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변하여서, 그죠? 변하여서 이 강량지도로, 강량한 그 도로서, 그냥 힘이 아니라 도로서, 아까는 그냥 강으로서죠. 강량한 도로서 이거 하즉 아래에게 보탠다면 허물이 없으면서 그 발음과 또한 기람을 얻으리니 여시적 이와 같이 한다면 의유소왕하고 마땅히 가는 바가 있고 그래서 왕즉 간다면 또한 보탬이 있으리라. 재상하여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바로 능불손키하이 능이 그 아래를 덜게 하지 않고 보태게 한다면 천하가 숙불복종이리요. 누가 복종하지 아니하겠는가? 종복지 중에 종복의 무리에 무유내외라. 종복의 무리에 안과 밖이 있지 않느니라. 다 따른다 이제. 그러므로 득신 무가라 하니 신하를 얻었는데 집이 없다. 어느 한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조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최고의 원로이자 국가의 최고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득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득 인심 귀복이요. 바로 인심을 얻어서 인심이 다 돌아와서 복종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고. 무가라고 하는 것은 위 무유 원근 내외지 한예라. 그죠? 원근 멀거나 가깝거나 안과 밖이나 할것 없이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상구는 당소나 익상지 시하여 바로 그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는 때를 당하여 거괴 상지 상하니 괴의 상에 거처하니 수익지 극 보탬을 받는 그 끝에 있으면서 그런데 욕자손이 이긴예라 스스로를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태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거상의 익하는 윗자리에 거처하면서 아래를 돕는 것은 유소의 해의 불비자하니 자 은혜로우면서도 바로 허비하지 소비하지 않는 바이니 이른바 해의 불비 그죠? 이거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해의 불비 은혜로운데 그죠? 그죠? 공연히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을 그 이름하는 것이니 괜히 베풀어 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되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헤이불비라고 하는 거, 헤이비라라고 하는 것 누구냐면은 정자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이를테면은 나라의 정승이 되었는데 여름날 그래서 맹자가 이걸 인정을 안한 거잖아요. 그죠? 여름날 비가 오는데 자기 수레로서 건네주더라. 맹자 그걸 비난한 거예요. 공자는 참 은혜로운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맹자는 은혜롭기는 하지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농산일 끝나고 나면은 그때 다리를 놔야 되는데 왜 다리는 안 놓고 진작에 이런 때를 알았으면은 당연히 다리 놔야 되는지 그래서 은혜롭기는 한데 이거는 뭐야? 헤이
비자, 헤이비가 되나요? 그래서 은혜롭긴 한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이런 경우는 은혜로우면서 왜냐하면 도로서 하고 덕으로서 하기 때문에 공연이 소모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소모하지 않는 것이니 부대 손이 연후에 그래서 자기를 덜은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가히 다른 사람을 보태는 것이라 덕이나 도나 가르침으로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덜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능여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구는 스승 중에 스승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이 이와 같으면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나 또한 반드시 발음으로써 한다면 길하고 그래서 이 아니 이렇게 응? 발음으로써 하지 한다면 길하고 가는 바가 있어서 이로우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발음으로써 한다라는 것을 경계한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이게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이비다. 우리 종교라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들 마치 딱 하면서 그냥 좋은 말씀이라 하느님 말씀이라 딱 해가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헤이불비면 그 은혜로움이 바로 넓어지니라. 그러므로 왈 득신 무가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이네요, 여기. 나머지는 뒤로 넘어가서 쭉 가고 그 다음에 그 상활 불손 익지는 대등려라 그죠? 불손 익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뜻을 얻음이라 마침내 그 뜻이 도가 천하에 펴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거상하여 불손하이 반 익지하니 윗자리에 거처하면서 아래를 그죠? 덜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보탬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군자 대득행기지하라 크게 그 뜻을 행함을 얻음이라 군자의 뜻은 유제이거 이니이니라 오직 다른 사람에게 보태는 데 있을 뿐이니라 그 보태는 것은 바로 덕으로서 보태는 것이고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누구냐면은 절제체시하고 저두 개를 읽어 권한 곳이 보겠습니다 절제체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긴 줄, 네 번째 줄, 밑에 찾으셨나요? 절제체시왈 손지위의는, 그죠? 손의 뜻이 되는 것은 소나 익상이니 아래를 들어서 위를 보태는 것이니 성인 부득이 용지라. 성인께서 부득이하게 쓰신 것이라. 아래 백성들에게 그저 덜어내는 건데. 그래서 부득이하다의 표현입니다. 부득이하게 쓰신 것이라. 그러므로 괴사 필랄, 괴사의 예, 반드시 이르기를 유부라고 했으니, 그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백성들에게 그 신망이 있어야 된다. 바로 신뢰하는 그런 정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효사의 초요에도 뭐냐면 작손이라 했고, 그죠? 그 잔지라에서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효와 상효에서는 다 뭐라 하냐, 불손 익지 덜지 말고 보태야 된다라고 했고, 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보태, 저기 뭐야, 그, 맨 윗자리에 아무런 벼슬 자리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에서는 다만 뭐라고 했냐 손기칠 그 병됨을 덜을 뿐이라라고 했고 오요에서는 무손이 대유익이라 했고 그죠 덜어내지 않았는데 크게 보탬이 있다라고 했고 유삼에 그죠 오직 삼만이 그죠 오직 삼만이 당가 손지시 시이라 마땅히 덜어내야 할 때에 해당하니라. 손겸언익이니 손과 손은 그 아울러서 익을 얘기했으니 그 다음에 익불겸언손의라 그런데 풍래익계에서는 아울러서 손을 말하지 아니했으니 또한 뜻을 가히 볼수 있느니라 저 익계에서는 뭐냐면은 위에서 아래를 보태주는 거니까 그죠? 밑에서 아래에서 덜어낸다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죠? 손상익하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두개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익계 공부하면서 보면 되고 전체를 설명한 것이 그 건안구시입니다. 건안구시왈 손자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건지 양의 익상곤지 음냐라 그죠? 아래에 건궤의 양을 덜어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곤궤의 음에게 보태는 것이니 보태는 것이라 그래서 합육효 관직헌데 육효를 합하여서 보건대 손궤의 하요인 즉 바로 익재상이라 그 보태는 것은 어디에 저 위에 있는 것이고 그 학궤의 초요의 위는 구강가손예라
그죠? 함께 강을 갖추고 있으니 둘다 강이니 초연은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 가히 드러낼 만하느니라. 그러므로 왈 그런데 드러내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잔질하여서 잘 헤아려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작순지라라고 했고 이는 이천은 이는 처 유득중이니 그죠? 유에 처하면서 중을 얻었으니 불가 손의라 그죠? 가히 드러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왈 불손익지라 했고 지삼 삼에 이르러서인즉 삼효에 이르러서인즉 유여어양 그죠? 그 양에 대해서 남은 것이 있으니 그죠? 양에 대해서 그죠? 양 속에서 남은 것이 있으니 당 손기일하여 그죠? 마땅히 이게 지천택괴의 그 건괘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덜어서 이 봉상이라 이로써 위예를 받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손일인이라 했으니 차 삼효는 이세 효는 개, 지, 손자에라 다 던다라는 것을 더는 것을 알지 아는 거자라. 기제 상괘 그 상괘에서 다시 말해 산괘에서 산괘 보면은 네 번째 그 음은 허 비어져 있어서 그저 욕심이 없어서 뇌 초지 양 그래서 초의 양에게 힘입어서 이위익 이로써 보탬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왈 손기질이라 했고 그 다음에 유고효의 같은 경우는 수이지익 바로 구이의 보탬을 받고 또 득상지익이라 또한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상구의 보탬도 받느니라. 그러므로 왈 혹익지라 했고 그저 혹 보탠다 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구까지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상여 삼은 상효와 그 다음에 상구와 그 다음에 육삼은 위왕 내지 효니 서로 간에 음양이 그저 짝하여서 서로 왕래하는 사귄 그 왕래하는 그교 아니 효이니 기득 삼지익이요 그저 이미 삼의 보탬을 얻었고 그 다음에 부대 손인이 익기라 그저 다른 사람이 그 덜어내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보태느니라. 그러므로 왈 불손 익지라 하니 차 삼효인즉 다시 말해서 간괘 위에 있는 그 세효인즉 처손이 득 익자여라. 그래서 그 덜어내는데 저 손괘에 처해 있으면서도 오히려 보탬을 그저 받는 자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손익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래를 덜어서 그 위를 보태는데 위에서 보탬을 받는 자들은 스스로가 바르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러한 기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르다. 실은 바른 것은 이 오히려 육사자리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다 기란 것은 이건 바르지 않고 바르지 않은데 자, 기란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죠? 후덕한 덕이 있고 음이면서도 허중이죠. 마음의 욕심을 딱 비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두터운 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스승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손괘입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털어내십시오. 그래야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손괘입니다.